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환경, 여건, 조건, 시절, 역사적인 모든 것, 다 복잡한 것, 다 접어두고 가장 크게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여기 빛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한 것은 빛을 바라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오늘 왜 우리가 빛을 바라야 되느냐, 또 무슨 빛을 바라야 되느냐, 여기에 불이라는 것은, 자, 불은 어둠과 대적입니다. 어둠의 대적은 불이고 불의 대적은 어둠이에요. 자,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땅과 만민을 덮고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을 바라는 것 중에 매일처럼 빛을 바라는데 우리 자신은 무광채입니다. 여러분, 정월 대보름 날 얼마나 달이 밝아요. 그러나 우주인들이 막상 가서 보니까 이 달은 무광채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반딧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전 세계를 비치느냐? 바로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난 모든 인생은 우리는 무광채지만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조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달이 정면으로 태양 앞에 마주 섰을 때는 보름달이고 절반 절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은 반달이고 조금만 비치면 조각달이고 우리는 그런 조각달이 아니라 반달도 아니라 정월 대보름 달같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비친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를 따라오느라 하겠습니다. 왜 따라가느냐? 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항상 우리는 빛을 얻게 돼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은 주는 자가 있게 되고 또 받은 자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주여 감사합니다. 안고 쓰도 자나 깨나 먹고 마시나
낮에도 밤에도 홀로 있어도 대중 속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풍성해도 빈약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감사하고 많은 것도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응?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복음의 빛이 조명된 시대는 그 시대가 광명의 시대고 평화의 시대고 축복의 시대고 안전한 시대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게 항상 공급되는데 이 복음의 빛이 가려진 곳에는 캄캄함이 땅을 덮어버립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삽니다.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밟게 되고 부닥치게 되고 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눈을 못 떠도 마음속에는 광명의 빛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눈을 뜨고도 얼마나 어둡게 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죽이고 뺏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오늘 이런 분쟁 전쟁 속에서 인생이 살아갑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어둠이 점점 덮여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내 영의 기쁨을 잃지 말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상실하지 말고 내 인생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미국이 과거에는 성경 말씀이 필수 과목입니다. 나중에 케네디 시대 와서 선택 과목입니다. 지금은 선택 과목도 없어지고 오히려 자라서 말씀으로 자란 그 자녀들 시대는 온 세계에서 제일 짧은 역사가 제일 세계 큰 강대국이 된 곳이 미국인데 미국은 1620년에 청교도들이 첫 발을 디딛고 그 앞에는 암울한 시대고 다 인디언들만 살고 문화도 없었고 뭐 도로도 없었고 그런 암울한 시대인데 우리는 45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1620년에 첫 발을 디디고 짧은 역사에 이룩나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필수 과목이 되고 말씀으로 자라서 그 온 지도자가 생겼을 때 그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이제 점점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 자녀들이 죽이고 뺏고 살상 테러 폭행 자폭 얼마나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선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되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생활 속에 체험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영원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만이 오늘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심판하고 인류가 존재하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고 마지막 종말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게을르지 말고 예수를 품고 주를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을 비치는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게으리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할 것도 안 할 것도 없습니다. 축복받을 것도 저주받을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자리도 하나님 막 부어주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주의 일하는 것을 생명을 내대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백준원회관에 설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잠깐 인사를 합니다.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선교사로 와서 정말 의학 공부하고 자녀 공부시키다가 그냥 실제로 선교는 못한 분도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선교하는데 선교사 더 나가서 순교사, 선교사가 순교사로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나라를 살리고 죽은 지역을 살리고 죽은 사회를 살리고 죽은 문화를 살리고 죽은 역사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선교사가 순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 말도 귀하나 순교사 그 말이 얼마나 자극을 받고 쇼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각오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여러분 해도 일생이 얼마나 짧아요. 실질적으로 100년을 살아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절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중간이라도 게을러선 안 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빛뿐 아니라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응? 착한 것 반대는 악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선함을 해야 되는데 선함 반대도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없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게을리고 세상의 욕망만 가지고 육체만 위해서 살고 그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가리워져서 오늘 사실은 복음을 안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함을 비춰주지 못해서, 착함을 보여주지 못해서 죽어도 교회 안 되겠다고 가려고 했던 사람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가 실족해도 연자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진 게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우리는 착함을 보여줍시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함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남보다도 더 착함이 있어서 교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자비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속이고 그 남보다도 막 수단 방법을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엎어지거나 깨지거나 짓밟히거나 말거나 막 자기 욕심만 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의 표현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도 양보를 해도
욕을 먹어도 내게는 이에 타산이 안 맞아도 딴 사람을 앞세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어느 집이든지 그 가정을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에 그 가정이 그 복을 빈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빈 복이 자기에게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복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천배만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포의 진요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무슨 말할 때마다 누구 악하다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누구 아 목사님 그분 참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선한 분이고 또 내가 볼 때는 또 선하지 않는 분이고 구별되지만 그분은 무조건 아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분은 악한 것을 안 보고 선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떤 측면에서 그분이 선하신지요? 그러면 그 진짜 뭐 선한 것을 하나 보면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한 가지밖에 몰라요. 아홉 가지 악한 일이 생겨도 그건 안 보입니다. 하나 선한 일이 보여지면 그 선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아홉 가지 다 선해도 하나도 안 보이고 조그만한 비유 안 맞는 것 악한 것이 있으면 평생에 그분은 악하게 보니까 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선한 안경이 끼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에 왜 일어나라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일어나라고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인데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네? 자, 우리가 이 초저녁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그러면 아니요. 일찍 조금 자고 그냥 밤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 기도가 심야 1년 365일 정말 교회 창립부터 지금 이어 나오는 가족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 가족들이 몇 시에 모여가지고 전 가족이 함께 지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족이 핵가족 시대가 돼서 다 한꺼번에 못 모이도 가족 대표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제단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큰 보화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 손발력 달변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가족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이게 에가서에 있는 대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할지어다 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다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쏟아내라 쏟아내라 쏟아내야 돼요. 가슴에 품고 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작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에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가스에는 초저녁에 일어났고 예수님은 밝기 새벽에 일어나셨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경고의 성경 말씀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고통을 주고 망하게 하기 전에 환난을 주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예방도 되고 처방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면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의 재산을 주었고 우리에게 보고를 주었고 우리에게 열쇠를 줬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 때문에 되고 기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고 기도 때문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묻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서 충성해야 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일어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쭉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 눈앞에 보세요. 지금 나라들끼리도 싸워 민족끼리도 싸우고 이런 이제 종말의 형상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전쟁이 종말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종말의 현상 속에서 그 다음에 또 뒤에 11절에 보면은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다 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큰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루가 멀다고 지진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 주간의 뉴스에도 저 이태리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동경하던 유럽의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지금 막 온통 지진 사건, 테러, 폭행, 살상 그리고 이 미국의 지금 여러 곳에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지난 주간까지는 저 여의도 면적 다섯 배나 큰 산불이 막 온통 지옥을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산불이 미국에 일어나는가 하면 인도에는 홍수가 터져서 도시에 막 배가 떠서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땅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이렇게 처치의 기근과 진인과 연병이 이게 될 뿐 아니라 또 11절에 보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41년 만에 최고의 폭설가 막 연속으로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다 살으셨네요. 다 살아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그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기독교에 다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람이 미움을 받는 그런 때도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뒷절에 보면 이런 말세 형상에 이런 영적인 형상에 이런 전 모든 것이 일어날 때에 2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경삼아 혹은 실패, 낭패, 절망으로 자포자기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털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주님께 부르짖고 일어나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땅에 조금 슬프고 기쁜 거 무슨 뭐 수입이 적고 막는 거 또 원통하고 억울한 거 높여주고 짓밟는 거 이런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사탄 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사야 60장 5절 같이 읽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그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환장하느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평안을 지켜주시고 모든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까지도 오늘 일어나 빛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을 영육간에 복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므로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원수막이 이방 나라 손대지 못하고 평화와 자유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원9원 02-3411-9원9원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방식과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말투와 이런 거를 10월 16일부터 싹 바꿔야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 신분으로 딱 바뀌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일어나서 군복 입고 뛰어다녀야지. 막 화생방 들어가가지고 콧물, 눈물,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쏟아 나오고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은 그 화생방 훈련에다가 막 별짓 다 행군, 행군하다가 거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막 힘든 거예요. 왜?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걔 굳이 내가 왜 해야 돼요? 그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야. 군인이에요. 그러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달라야 돼. 군인이 여전히 10시까지 퍼질러 자고, 군인이 여전히 엄마 찾고 안 줬고, 그게 무슨 군인이야. 큰 군인이 아니지. 신분이 변화가 되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칭의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위선이라는 이름 아래, 위선이라는 그런 굴레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여전히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죽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새 생명 얻게 된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화가 아니라 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물론 이 본문상에 나오는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 이 서신을 읽는,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 알거니와라는 말은 여기서 기노스코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이해하다, 인식하다라는 건데, 이것이 배워서 아는 그런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배워서 아는 게 있고 배우진 않았는데 경험을 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그 알거니와는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 옛날 사람, 아니 우리의 옛사람, 뭐 우리 할아버지인가? 우리 조상님이에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옛사람은 나의 거듭나기 전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기 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어떤 나의 자아, 나의 에고. 이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옛사람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죄의 자녀예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마귀니까. 우리의 옛사람일 때의 우리 아버지는 마귀예요. 마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짓이라는 게 뭐예요? 죄야, 죄. 그냥.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는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까 얘기했죠, 세례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 지내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 죄의 몸과 옛사람은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죄의 주관 아래에 속해 있던 우리 인간 혹은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이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죄의 지배하에 속해 있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로로서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들, 즉 다시 말하면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의 종이 아닌 죄에서 노임을 입은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죄를 안 짓나? 근데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데, 여기서 말하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나는 아직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법적으로 죄의 종의 신분에서 노임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법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우리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다. 이 의롭다함을 얻다의 원어가 바로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말에 이게 참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철이 유학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신분이 법적으로 바뀌었고, 종교비자에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그래 너 내 자녀야, 이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형을 집행당한 자가 형벌을 모두 받음으로써 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 이제 됐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죄의 종노릇 하는 처지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단속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 말씀을 봤어요. 3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 저희 지난번에 봤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연합의 원리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여기 부부들 계시죠? 부부들은 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같이 공간에서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남녀가 같이 한 방에 들어가고 남녀가 같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부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법적으로 그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두 부부가 서로 매여 살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서로에게 남편으로서의 책임 혹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이전에 사랑하는 관계지.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법으로 둘을 묶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근데 어느 한쪽이 남편이 혹은 부인이 먼저 죽는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고 합시다. 보통 남자들이 먼저 다 죽더만요. 남자들이 남편이 죽었다. 그럼 아내가 그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매여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법적으로 끝났어, 부부 관계가. 왜? 죽었거든요. 존재하지 않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다하려고 해도 다 할 게 있어야지.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 혹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남편 마찬가지예요. 서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의 어떤 법적인 지위가 있었을 때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의 아내, 마귀가 남편이라면 우리는 죄의 마귀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랑이 생겼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 대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해서 연합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9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뭐뭐하지 않다. 굉장히 강한 부정이죠. 다시는 뭐뭐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자들을 위한 대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었는데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셔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모든 구속사역은 불충분한 게 돼요. 우리는 완벽한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아, 한 번 더 죽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 진짜 미안한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빠뜨린 게 있다. 한 번 더 죽어야 될 것 같다. 예수님이 What? What did you say? 영어로 I don't know what you said. 못 죽어요, 못 죽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은 믿음도 소망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주장하다. 번역은 주장하다라고 돼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주인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되다. 주인된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래서 주장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가 원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원래는 예수님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다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서신 것은 죽음의 자리에 서신 것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인간의 죄를 친히 걸머지시고 그들을 우리 인간들을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셔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단번에 한 번에.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의 제사는요 그 효력의 제한성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어요.
짐승 한 마리만 딱 죽이고 끝. 아니요. 계속해서 짐승들은 죽어나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효력이 그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그 제물로 대신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예수님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몸이 뭐 해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라는 것은 어떤 횟수가 한 번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단번인데 그 효력의 제한성이 없이 끝없다. 영원히 지속된다.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게 중요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게 중요한 거예요. In Christ. 여러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에페라는 종목에서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것도 훌륭하지만 박상영이 훌륭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10대 14로 지고 있다가 15대 14로 역전을 했어요. 10대 14. 여러분 상대방은 한 점만 내면 이겨. 근데 우리 선수는 5점을 더 내야 돼. 에페라는 종목은 서로 동시에 찔렀을 때는 동시타를 인정을 하는 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찌르면 나도 점수를 얻지만 상대방도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한 점만 더 하면. 근데 거기서 내리 다섯 점을 따가지고 15대 14로 역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근데 그가 10대 14로 지고 있을 때 막 혼자 혼잣말 했죠. 그게 유명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했어. 그래가지고 막 그게 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떤 그 긍정적인 가치, 나는 할 수 있다. 굉장히 아주 귀한 겁니다. 박수를 보낼 만해요. 그 친구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그런 긍정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시류에 젖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더 용기를 주는, 왜냐하면 박상영도 20대 초반밖에 안 된 젊은이거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앞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In Chris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 단순히 앞뒤 다 빼버리고 그냥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무엇이 되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신념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신념도 나쁜 신념도 있어요. 좋은 신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신념을 가지고 하면 또 할 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게 그런 게 없다. 그것이 뭐 불충분하다, 불필요하다, 악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할 수 있다의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야지 그것이 은혜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신념,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면 그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박상영이라는 선수는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역전승을 했어요. 그 공로는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금메달의 가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이징 올림픽 때 다이빙을 했던 여자 선수가 있어요.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전에, 아니 시드니 올림픽이었나 보다. 시드니 올림픽이 있기 전에 시합을 얼마 놔두지 않고 다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6주인가 7주 동안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다이빙 선수가 움직이지 못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시합에는 나갔습니다. 올림픽에는 나갔어요. 제기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 중국 다이빙은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 다이빙 하는 거 보면요, 그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 물장구가 별로 안 쳐져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아마 내가 떨어지면 막 물이 아마 10m는 튈 거야. 막 그냥 난리가 날 거야. 막. 근데 중국 선수들이 하면 쏙 들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선 계속 경기에서 7인가 계속 미국 선수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라성 같은 중국 선수들을 꺾고 그 미국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는데 그 여자 선수가 다이빙대에 들어설 때마다 혹은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읊조리는 말이 있었어요. 빌립보서의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겠지. 우리는 봐도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입모양을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거를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하나씩 한 계단 5위, 4위, 3위, 2위 하더니 마지막에 금메달을 탁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치하고 허그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in Christ,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n Christ,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In Christ.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옛 남편인 죄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더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김익두 목사님 얘기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죠. 김익두 목사님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써서 돌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합니다. 어느 날 김익두가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김익두가 사기쳤구나. 야, 이 친구가 이제는 이런 사기까지 치는구나. 또 다른 불량배가 김익두를 보자마자 야, 이야, 죽었다고 하더니 죽기는 뭘 죽어? 그러면서 물바가지를 그냥 김익두한테 껴져버렸어요. 그거 아무나 못하죠. 또 다른 불량배가. 그 순간 내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의 눈빛으로 야, 이제 저 친구는 죽었다 바라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흐르는 물을 착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벌써 요절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 김익두는 죽었고 새 사람, 새 생명의 사람 김익두가 거기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그건 능지 아주 그냥 끝났을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예였던 사람들은 한동안 노예로 살았대요. 노예 해방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 과거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까닭입니다. 자유롭대요, 이제는.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살던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의식화였다는 거죠. 신분이 법적으로 바뀌었는데 종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여전히 종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인이 됐나?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자유인이 됩시다.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나성금남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